우리를 이끌고 간 신비로운 삼국지 세계. 진시황으로부터 지금 한나라 황실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옥새로구나. 바로 전국옥새. 지난 십상시에 나한테 잃어버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찾았군요. 옥새는 한나라와 황제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다. 이것을 얻는 자는 천하를 호령할 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인데, 무너진 황궁을 다시 복구하는 데 대한 하늘의 보상인지 모르겠군. 그렇다는 말은 태수님께서 황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 황궁에 돌아오실 황제 폐하께 돌려드려야겠지. 선견이 옥새를, 이 사실을 빨리 원선님께 보고 드려야겠군. 뭐라고? 선견이 옥새를 발견했다고? 그게 사실이냐? 네, 틀림없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직 동탁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때에 선견이 옥새를 이용해 황제가 되려는 망상을 품는 건 아니겠지? 강동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선견인데 그 정도 야망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제길, 선견은 내 동생 원술 휘하에 있는 태수잖아. 만약 그놈이 원술에게 옥새를 바치기라도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일어나서 내 입장이 말이 아니게 된다. 없애버리죠. 무너진 황궁을 복구하고 있는 선견을 없애면 오히려 내가 역적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아니, 잠깐, 더 좋은 수가 있다. 네? 손견놈은 본진인 장사에 가기 위해 반드시 형주를 거쳐가게 되어 있다. 형주는 나와 동맹을 맺은 유표님이 계신 곳. 유표님께 연락해서 손견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손견이 낙양성을 복구한 후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고 말하면. 그렇지! 감히 손견이! 이건 반역이다! 틀림없이 선견을 가만두지 않으시겠지. 선견이 반역자! 그 틈을 타 첩자를 시켜 옥새를 빼앗아오면 된 거다. 오! 그 옥새를 원소님이 황제 폐하께 돌려드리면 한나라 최고의 충신이 되는 거겠죠. 알량 문호, 지금 당장 유표님께 서신을 보내라. 예! 강동의 호랑이, 곧 없애주마. 오맹이, 너도 이제 네 몸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니? 지난번 전투에서 깨달았다. 여포 같은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선 우리 삼형제가 뭉쳐야 하는데, 우리 셋이 한꺼번에 빠지면 아무도 너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너도 어느 정도 무예를 배워두는 게 좋다는 말씀. 우선 잘 봐라. 장비식 무예 제1장, 마구잡이 휘두르기. 바윗돌을 수박처럼 쪼개는 내려치기. 생산뼈 발라내듯 나뭇잎 맞추기.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필살기 돼지 거르기. 장비야, 이제 그만하려무나. 집이 다 무너지겠어. 장비 아저씨,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무슨 약한 소리냐? 궁궐 쇄신하면 돼. 자, 해봐. 우와! 장비 아저씨, 이것 좀 치워주세요. 엄청 무거워요.